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인입니다. 제가 왜 상쾌인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제 코로라이더 니클라스 월켄을 워낙 팬이다 보니까 좋아서 이제 많이 따라하기도 하고 영상을 많이 보니까 조성우 프로님이 제 이름의 상민을 본따서 상쾌인이라고 지어주셔서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불리우게 됐습니다. 요즘에 이제 일본 파우더 원정을 많이들 가시는데요. 여러 가지 사례 프로님들이나 이제 원정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프로 라이더 분들도 계시고 경험이 많은 분들이 종종 요즘에 관심들을 많이 가져 하시니까 여러 상영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봤는데 되게 디테일하게 이제 많이들 알려주시는데 너무 고급, 위급, 우리 같은 이제 초보분들이 바닥에서 시작하는 뭐 짐 싸는 방법 이런 것부터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이제 잘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용기 내서 한번 찍어 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코로나 데크를 타고 있고요. 원정은 거의 홋카이도만 가고 있습니다. 홋카이도, 뭐 노자와도 가봤고요. 많이는 가보지 못했어요. 저도 이제 초보 수준인데 이제 입문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수준에서 한번 설명해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보드 원정을 가실 때 짐 싸는 법 이런 거, 이게 지금 원정 휠백이잖아요. 자, 원정 휠백이 이렇게 생겼고 바퀴가 달렸습니다. 바퀴. 그래서 휠백인데 이 휠백이 뭐 꼭 필요하냐 필요 없냐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제가 경험했을 때는 휠백이 있으면 좋기는 합니다. 물론 뭐 데크를 가벼운 거 하나만 들고 가시는 분들은 그냥 보드백 있죠? 많이 국내에서 쓰고 있는 빨간 거 파란 거 그런 거 쓰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근데 비행기 한번 실으면 이런 엣지 약한 것들은 엣지에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금방 찢겨요. 그리고 공항에서 들고 다닐 때도 저 어깨에 메고 하면은 좀 불편할 수 있어서 보통은 이렇게 휠백으로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이 좀 많이 들어가서 이거를 저도 애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짐의 기준은 항공사마다 다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을 주로 이용하고 있어요. 대한항공 기준으로는 규정이 위탁 수화물, 그러니까 맡기고 들어가야 되는 수화물 기준으로 23kg예요. 이코노미 좌석 기준으로요. 23kg인데 그게 짐이 맡기는 거 기준, 들고 가는 거 말고 기내 타는 거 말고 맡기는 거 기준으로 이런 원정 휠백 하나, 뭐 수화물 하나 해서 둘이 합산해서 23kg만 넘지 않으면 됩니다. 여기에 반대로 다 때려 넣어서 23kg에 맞춰도 추가 요금 없고요. 뭐 캐리어에 23kg 하나 넣어도 추가 요금은 없는 겁니다. 다만 무게가 오버되면 추가 요금은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크 넣고요. 스노우슈 넣고 바인딩, 여기 이제 부츠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방 탈 때, 타고 다닐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안전용품이나 비상 식량들, 또 맥주들 넣고 타시잖아요. 그런 거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깁 보드복을 여기 휠백에다 넣습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휠백에 다 때려 넣고 이 이제 원정용 가방을 하나 메고 기내에 탑니다. 기내용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짐을 다 안 채우고 한 3분의 1에서 혹은 3분의 2만 채웁니다. 올 때 또 선물 사와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 막 들고 다니는 게 되게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속옷이나 몇 가지 넣고 맥심 반만 채우고 반은 남겨놓고 뭐 먹을 거나 이 선물들을 채워서 메고 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정답은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들고 다니는 게 이제 남자분들 다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23kg의 기준을 우리가 많이들 쓰는 물건들이잖아요. 뭐 부추며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어느 정도 가늠을 해야 이제 세팅을 할 수가 있으니까 대략적인 요 정도 물건을 한번 넣어보고 몇 킬로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소렐 부추가
은근히 무거워요. 하나에 1.3kg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두 개 하면 2.5kg입니다. 이 소렐부츠는 보통 원정 3월에 혹은 뭐 2월 말에 가시는데요. 눈 오는 건 랜덤이잖아요. 눈이 많이 안 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눈이 많이 오는 저희 같은 경우는 피크 시즌에 주로 가거든요. 1월이나 2월. 그때는 필요합니다. 사실 뭐 공항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삿포로 시내에서도 폭설이 내리지 않는 경우에는 별로 필요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니세코나 뭐 후라노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휴백에 넣어놓고 있다가 렌트해서 가다가 이제 눈이 어느 정도 쌓여있는 지역에 도착하면 그때부터 꺼내서 신발을 바꿔 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삿포로 공항에서는 이거 풀러야 됩니다. 신고 이제 검색대에서 통과를 할 수 없고 풀러야 돼서 불편함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발이 커서 꽉 껴가지고 끈 다 풀러야 돼서 좀 불편해서 공항 가기 전에 편한 신발로 신고 요거는 휠백에 넣는 편입니다. 자, 이제 잡소리 좀, 제가 초보다 보니까 잡소리 좀 길어요. 이렇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먼저 데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PC 테일이라서 테일 쪽이 좀 약해요. 노즈보다는. 그래서 이제 엣지백을 넣어서, 이 휠백은 여기가 딱딱해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저도 이거 한 10년 쓴 것 같아요. 아직까지 못 써갑니다. 바퀴 쪽에 이렇게 튼튼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끌고 다닐 때 노즈가 이제 밑으로 오게 이렇게 해서 적재를 하는 편입니다. 깔고요. 깔고 덮습니다. 물론 여기에 데크를 넣을 수 있는 비닐도 있는데 노즈가 너무 넓어가지고 안 들어가요. 지금 넣고 그 다음에 부추. 아래쪽으로 넣습니다. 이렇게 부추 건조기 넣고 바인딩이 아니고 스노우슈. 저는 하이크업을 주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주로 챙기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바인딩 넣으시고 이렇게 넣고요. 소렐 부추. 이렇게 넣고요. 자, 여기에는 저는 이제 주로 빕하고 경량 패딩하고 이제 고어텍스 의류 위주로 입는데 이제 경량 패딩. 저는 홋카이도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이제 속옷을 입고 기능성 이제 내복이라고 하죠. 내복 같은 거 입고 이렇게 경량 패딩 하나 입고 빕 입고 자켓. 여기 빕 입죠. 이렇게 빕을 입고 자켓 이렇게 하나 걸치는 스타일로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을 감소하기 위해서 경량 패딩은 이제 조그맣게 잘 말리니까 접어서 요 백에 넣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봉투에 넣어서 넣었고요. 혹시 모르니까 그냥 박스 테이프도 그냥 하나 챙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사 먹을 거지만 간단하게 좀 입맛이 없을 때 누룽지하고 김 싸 먹으려고 챙겼습니다. 그 다음에 폴. 이런 거는 폴더 같은 거는 좀 필요합니다. 뭐 평지나 그 혹은 이제 예상치 못하게 어디 빠졌을 때 좀 빠져나올 때 혹은 어필을 할 때 좀 도움이 되는 아이템입니다.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가방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다 옷이라서 누르면 됩니다. 좀 튀어나와 보이는데 이 정도 하면은 이제 20kg 초반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에 이게 이제 기내 메고 갈 수 있어요. 일단 찍어줘 봐. 이건 기내용 사이즈라서 용량은 정말 기내용 캐리어랑 비슷하거나 혹은 좀 더 클 수 있어요.
백이기 때문에 손이 편안해져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넣고 선물도 넣고 맥주도 넣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 다음에 요것만 하나 이렇게 끌고 가면 이제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편한 세팅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한번 키워보고 무게 한번 재볼게요. 써주세요. 아,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분으로 바인딩, 제 바인딩에 맞는 토 스트랩이나 혹은 간편하게 왁스인데 베이스에 이제 이렇게 바르는 그런 용도로 물왁스 같은 거예요. 이게 뭐 일회성인데 이런 것도 확실히 바르면 이 파우더에서는 효과가 좀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안 바른 것보다 훨씬 좋아서 이거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코가 낮아서 고글 틈으로 눈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 지스킷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가방을 잠갔는데요. 이제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이렇게 이제 밀고 다니는 건데요. 공항 내에서만 이렇게 쓸 일이 있고, 렌트를 하거나 버스를 타면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아까 보여드린 구대에서 하고 저울을 이제 제가 하나 들고 다녀요. 걸어보고 딱 대보면 여기 봐봐요. 뭐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21, 뭐 오차 생각해서 한 22 이 정도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 경험을 해보니까 국적지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나갈 때는 심지어 28kg까지는 그냥 봐주더라고, 나갈 때는. 근데 들어올 때는 빡세요. 들어올 때는 거의 짤없이 그냥 무게 1kg라도 넘으면 무조건 그 요금을 부과하니까 나갈 때는 음식 같은 거 넣어서 꽉 채워도 올 때는 딱 맞추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원정 짐 20kg대에 맞추는 세팅 이렇게 해봤습니다. 보통 근데 이게 저가항공 쪽은 다 15kg 기준이고요. 그리고 이 따로 이 긴 것들은 요금을 추가 요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몇만 원 냈던 기억이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원정 싸는 법, 원정 짐 싸는 법 어떻게 싸는지 이렇게 설명 한번 해드려봤습니다. 앞으로 파우더 보드를 이제 접할 때 초보자분들이 좀 뭔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